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활을 가지고 다녔지만 정작 활을 잘 쏘지는 못했습니다. 간혹 어른들이 아니, 너는 활도 못 쏘면서 활자락만 하느냐? 하고 물으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아이는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는 총각이 되었고 우연히 한양에 올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총각은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활을 챙겨 한양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솜씨 좋은 대장간에서 자기 이름을 새긴 활총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활솜씨는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활촉을 보며 총각은 매우 만족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총각이 길을 가다 아무도 없는 골목어귀에 이르렀을 때 길바닥에 꿩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화살 하나에 꿩 두 마리를 꽂아들고 밥을 먹기 위해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총각을 보더니 화살 하나로 꿩 두 마리의 눈을 한 번에 명중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대단한 명궁이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에 있던 어떤 사람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정도의 활 실력이면 얼른 정승을 찾아가 보시오. 활 잘 쏘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그는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정자에서 정승이 바둑을 두고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가보니 멀리 떨어진 정자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먼발치에서 화살 하나에 꿰인 두 마리 꿩을 정자 밑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툭하는 소리에 정승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정자 밑에 있는 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냥꾼 솜씨 하나 기가 막히네. 화살 하나로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았구먼. 게다가 눈을 딱 맞췄네 그려. 정승이 꿩을 주워들고 살펴보다 화살촉에 최아무개라는 이름이 새겨진 걸 보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이 근처에 최시성을 가진 사냥꾼이 있을 테니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정자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냥꾼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화살을 들고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총각에게 다가가 이름과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이름은 최아무개이고 화살 맞은 꿩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정승께서 찾고 있으니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였고 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꿩을 자네가 잡은 것인가? 예, 제가 잡은 것 같습니다. 제 활초기 꿩에 눈에 꽂혔다면 맞을 겁니다. 이 근방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정승께서 찾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승은 훌륭한 솜씨라며 총각을 집으로 데리고 가 머물게 하면서 잘 대접해 주었고 그러는 사이 총각이 천하제일의 명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루는 정승이 총각을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느 날 부엉이가 와서 울고 가면 집안 식구 중 한 명이 꼭 죽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솜씨 좋은 사냥꾼이나 무사를 데려와 화살을 쏘아도 부엉이를 잡지 못했는데 총각이 꼭 부엉이를 잡아달라고 사정하며 부엉이를 잡기만 하면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활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총각은 부엉이를 잡겠다고 승낙하였는데 하나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이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총각은 낮에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밤이 되면 식구들 어느 누구도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총각은 갑자기 옷을 훌훌 벗어던지더니 온몸에 시커먼 먹물을 바른 다음 활을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은 채 한동안 꿈쩍도 않고 기다리고 있자 큰 부엉이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와 총각의 팔에 내려앉았습니다. 총각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부엉이를 잡은 후
갖고 있던 화살을 부엉이 눈에 꼽고 나뭇가지에 걸쳐놓은 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몸을 씻은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밖에 나오지 못하던 가족들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정승이 총각의 방에 갔는데 총각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부엉이를 잡으랬더니 잠만 자냐며 정승이 화를 내자 총각은 자신이 부엉이를 잡았는데 나뭇가지나 나무 밑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테니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무 밑으로 달려가 보니 부엉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채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승은 크게 기뻐하며 총각을 사위로 삼고 그의 실력을 높이 사서 벼슬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던 중 어느 고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먹자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사위를 불러 자네는 천하제일의 명궁이니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정승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건장하고 소리를 잘 지르는 몰입꾼 300명을 모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위는 모인 사람들에게 창을 들게 하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온 산속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산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다니느라 지친 호랑이는 어느 바위굴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혼자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가 잠자는 호랑이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쳐서 죽이고 화살을 호랑이 몽둥이에 여기저기 박아놓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위는 임금으로부터 큰 상과 함께 군수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사위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산속을 헤집고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한쪽 눈을 찔려 다치게 되었는데 그는 눈을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활을 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이후로 활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